안녕하세요.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통증 주사 맞고 허리, 목이 더 아프신가요? 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. 척추 농양이 발생한 사례, 뭐제 케이스와 그리고 논문에 나오는 케이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환자 케이스는 왼쪽 목이랑 어깨 쪽 통증이고요. 59세 남자 환자분이고 왼쪽 목 통증으로 주사를 뭐 여러 번 맞으셨다고 합니다. 근데 주사 맞은 이후에 아픈데 버티고 운동을 더 하면서 이겨내려 하시다가 병원 방문하셨는데요. 왔을 때 처음 CT 소견 보면은 앞쪽 화살표 보이는 게 3, 4번 쪽 디스크 스페이스가 낮아져 있는 소견 보이고 4, 5번 쪽은 앞쪽에 골격이 있어서 퇴행성 병변으로 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MR을 찍었죠. 찍었는데 그 동그라미 부위가 신경공이 이제 좁아진 소견이고 그 뒤쪽으로 화살표 부위, 하얀색 부위 부위가 좀안 좋은 부위입니다. 그래서 뭐 저런 거는 대부분 농양일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조영재 런의 말을 찍었더니 빨간색 테두리 된 근육 쪽은 이미 변색이 다와 있고요. 그리고 노란색 부위는 고름이 잡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옆에서 쳐다본 거고 횡단면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 보니까 좌측 왼쪽으로 노란색 동그라미 부위가 고름이 잡혀 있고 그 주위에 색깔도 많이 변색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주사로 인해서 그 척추 농양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죠. 이분은 뭐 당뇨, 혈압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 이벤트가 있었고 뭐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몸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주사도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. 이 대한정형외과 논문에서는 이제 그 단순한 통증 주사 말고 경막의 신경 주사 후에 경막의 농양 좀더좀안 좋은 케이스죠. 그런 거를 보고했던 게 있습니다. 이게 미추 경막의 신경 주사는 아주 간단하죠.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하고 나서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수막염, 혈종도 있고 농양도 보고되어 있는데 그 경막의 농양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만 명에 한명 정도로 알고 0.01% 정도로 아주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0.6에서 7%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여기 나온 케이스는 왼쪽 A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그 부위가 농양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경막의 농양이 신경을 압박한 모습 보입니다. C는 이제 후궁을 감압해서 그 척추 농양을 배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밑에 쪽 A도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고 B가 그거를 감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처럼 경막의 농양은 발생 빈도가 좀 드뭅니다. 만 명에 한두 명. 그래서 하지만 이게 발생하면 치명률이 높고 진단이 좀 늦어진 경우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진단했으면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죠. 그래서 뭐 혈행성 감염도 보고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감염으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처치에 의한 감염도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다. 그래서 위에 본 측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배농하고 항생제를 쓰고 완치됐으나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척추에 대한 처치가 증가하면서 물론 혈행성 뭐 당뇨라든지 그 면역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처치로 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도 여러 가지 균이 있고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제는 주사 맞고 허리랑 목이 더 아프신가요? 그래서 주사를 맞고 더 저림감이 심해진다, 뭐 열감이 있다, 좀안 좋다 하면은 뭐 그냥 참지 마시고 다른 주사를 또 맞거나 뭐 운동을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진단을 먼저 하시게 진단. 진단은 뭐겠죠? 예, MRI 검사를 통해서 뭐 무조건 MRI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 척추 전문의와 상의해가지고 이런 검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 위에 진행한다면은 좀 진단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